볼 주제는 트라이노미알입니다. 트라이노미알 항이 세 개란 말이죠. 삼항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A는 1. A가 1이라고 하는 것은 X스퀘어에 있는 코이피션트가 1이란 말이죠. 지금 보면 X스퀘어 앞에 있는 것이 1이죠. 그죠? 일단 디스트리뷰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다시 이 상태로 돌리는 거, 즉 그룹핑이죠. 그죠? 그룹핑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요령이 있느냐 하니까 곱해서 이게 되고 더해서 9가 되는 두 수를 찾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3과 6이죠. 그러면은 더하기 6 더하기 죄송합니다. 그럼 6과 3으로 되고 다시 이것을 이제 팩토링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곱해서 3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그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팩토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그리고 GCF를 뽑아내고 X로 뽑아내고 1로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뭉쳐줄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보면은 X 대신에 이제 A라는 것이 있고 또 B도 있고 B스퀘어도 있죠. 마찬가지로 곱해서 14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것.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2를 뽑은 다음에 요렇게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다시 이렇게 GCF를 뽑아내고 이 두 개에서 GCF를 뽑아내어서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더해서 플러스 5가 되는 거 그런 수는 없죠. 따라서 그룹핑이 안 됩니다. 이게 같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룹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더해서 플러스 5가 되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6과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더해서 5가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이 솔루션이 구해집니다. 다음 예제도 마찬가지죠. 곱해서 마이너스 18, 더해서 마이너스 7. 따라서 두 개. 바로 이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x-9, x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되는 과정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그 과정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처럼 두 개 그냥 x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공식이 도출된 거죠. 이 경우가 팩터링이 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곱해서 6이 되고 더해서 2가 되는 그런 수는 없단 말이죠. 앞에 x 스퀘어 앞에 있는 것이 1이 아니고 다른 수가 있을 때는 뽑아내야 되겠죠. 뽑아내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